디즈니 픽사 애니메이션 영화 엘리멘탈이 시즌의 문단속을 제치고 올해 외화 흥행작 1위에 올랐다. 엘리멘탈은 560만 관객을 돌파했다. 이는 553만 2,456명을 동원한 시즌의 문단속을 뛰어넘은 수치다. 엘리멘탈은 불, 물, 공기, 흙 사원소가 살고 있는 엘리멘트 시티를 배경으로 전개된다. 재치있고 불처럼 열정 넘치는 앰버가 유쾌하고 감성적이며 물 흐르듯 사는 웨이드를 만나 특별한 우정을 쌓으며 자신의 새로운 가능성을 발견하는 이야기를 담는다. 엘리멘탈은 지난달 14일 개봉 이후 1일 관객 수 평균 6만 이상을 유지하더니 지난 주말 500만 관객을 돌파하는 대기록을 세웠다. 엘리멘탈은 부모와 자녀의 관계, 세대 차이, 사회 구성원들 간 관계와 갈등, 선입견 등 다채로운 관점에서 많은 생각을 이끌어낸다는 점에서 호평을 얻고 있다. 현재 실시간 예매율은 밀수 더문에 이어 3위를 기록 중이다.